Hi, Asher. It's so good to see you. Hi, David. Asher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빗. 우리가 함께 특별히 글로벌 가족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취되었었던 이 샤브옷이라고 하는 오순절에 대해서죠. 저와 애셔 목사님이 함께 특별히 올해 2022년도에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우고 계시는 이정표와 같기 때문에 애셔 목사님, 이 오순절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배경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또 하나님의 절기인 것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좋은 도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빗. 샤브옷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농업에 관련된 절기였죠.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역사상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었죠.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음으로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당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때에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더 연구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이 말씀들을 연구해 오면서 이것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었죠. 또한 마지막 때를 향해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한 장소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건 시간적으로도 한 곳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들이 함께 있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흥미로운 점들은요. 120명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 15분이 지나고 이 절기가 끝나고 각자가 있는 나라들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는 아랍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사건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죠. 놀라운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명했어요. 자, 히브리어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너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일어났어요.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나의 성령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패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증가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연합이 필요하고요. 특정한 날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날 모였던 그날을 선택하는 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 놀랍게 성취되어질 거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오순절 첫날 그랬던 것처럼 그 후에도 바울이 오순절날 돌아가 기도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의 가족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패턴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모든 육체 가운데 나의 영을 부을 것이요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애쉬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였더니 한 영 안에서 모였더니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가속도가 붓고 있는 걸 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바로 그의 신랑이신 주님을 위해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이때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주의 성령의 불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방에 있는 가족들로서 주님의 뜻 앞에 재정렬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죠. 지난 2년 오순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었고 이번에도 우리가 오순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건 모든 가족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교회 공동체, 사역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의 도시에 있는 분들과 함께 모이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했었죠. 올해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내년에는 더 놀라운 차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글로벌 가족 여러분 격려하는 것은 이제 줌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이십시오. 올해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모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모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찬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 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나누십시오. 바로 이 말씀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될 때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오순절에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가족과 함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날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십시오. 6월 4일, 5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배우자와 사역 공동체와 교회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모이십시오. 한 영으로 모이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데이비 감사합니다. 저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놀랍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집트 사람이 함께 이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배가시킬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Bye.